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Mice like rice는 뭔 소리예요? 생쥐와 쌀 아닌데요? 뜻은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생쥐들은 좋아한다. 그렇죠. 생쥐들은 밥 좋아한다라는 얘기죠. Mice like ric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를 우리말로 쓰면 생쥐들은 안녕하세요. 나를 좋아한다란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이스는 무슨 뜻이죠? 생쥐들 라이크는 좋아한다. 오케이, 라이스는 쌀.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이야. 됐습니까? 자, 영어 순서대로 생각해. 생쥐들은 좋아한다, 쌀을. 우리말로 하면 생쥐들은 쌀을 좋아한다. 순서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영어 문장은 우리말과 달리 문장을 얘기하고 싶을 때 반드시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땅콩처럼 붙여놔요. 땅콩 하나에 연달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다라 그래. 누가바가 아니고요. 누가다. 됐습니까? 영어 문장은 누가다를 만듭니다. 항상. 이게 like가 이 뒤에 뭐 mice 이게 뭐 이거 뭐 생쥐들은 mice고 쌀이 rice고 좋아하다 like니까 mice rice like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알겠습니까? 영어는 항상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누가 뭐 한다? mice가 like 한다. 무엇을? rice. 그러면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거야.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하나 숨어 있어. 뭐가 숨어 있냐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이 녀석이 숨어 있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바로 do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지 않는 말이나, 뭐, 아니다. not을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일 때는 얘가 튀어나와. 또는 뭐뭐하니? 라고 물어볼 때도 얘가 또 튀어나와서 사용돼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뭐뭐한다? 누가 뭐뭐하니? 말고 누가 뭐뭐하지 않는다? 뭐 말고 누가 뭐뭐한다를 만들 때는 그냥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do 말고 뭐가 숨어 있을 때도 있다? 비슷하게 생긴 does가 숨어 있을 때도 있어. 조금 있다가 쭉 하다 보면 do 말고 does가 숨어 있는 애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은 누가다를 만든다. 이거는 마이스가 like 한다. 뭐였더라? Mice 그렇죠. Mice like rice. like ric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rice. I like rice는 뭔 소리예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대로죠. 누가다가 또 붙어있죠. 누가? 내가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요. 누가다는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요.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 아, 씨는 하다시고 숨어 있는 건 두가 숨어 있다니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다. 왜 숨어 있다고? 나중에 만약 혹시라 아니에요,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만들거나 뭐 좋아하나 이렇게 묻는 말 만들 때 두가 튀어나와서 사용된대요. 계속해서 뭐였더라? I like I like rice. 오케이, 계속해서. rice. 그렇죠. 뭐 뜻은 쉽죠. 누가다, 마이스가, 라이크 한다 이런 얘기죠. 뭐였더라? 그렇죠. 마이스 like rice. 오케이. 그 다음 문장. Rice is very very nice. Rice is very very nice.는 뭔 소리예요? 쌀은 매우 매우 좋다. 그렇죠. 쌀이 매우 매우 좋다. 오케이. 뭐였더라? Rice is very very nice. Rice is very very nice. Rice is very very nice.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나고 있어요? is야? 그럼 this야? 리을 보시면. 아이스, 안녕하세요. 얘 무슨 소리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nice, 얘는 rice. 됐습니까?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됐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Kate likes rice는 뭔 소리예요? 오케이. 이 문장 좀 다르지 않나? 지금까지 했는 거하고.
왜 붙어 있을까? 자, Kate. 이거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어, Kate가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어. 여자 이름이죠. 여자 이름이죠. 케이트는 여자 이름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몇 명이에요? 오케이. 여자 한 명을 보고 뭐라 그러더라? She라 그러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원래는 뭐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두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She가 뭐뭐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두 말고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다. Does의 끝에 있는 S가 삐져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누군가 한 명이 뭐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원래 두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어서 하다시 끝에다가 S를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처음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Kate likes rice. 오케이. Like가 아니죠. Likes죠. Does가 들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Kate likes r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ete likes rice. 그렇죠, Pete likes rice. 그래서 누가 뭐 한다? Pete loves rice. 그렇죠. 어? 이 속에 뭐 들어있네? S가 들어있습니까? 아니죠, does가 들어있다 했죠, 내가. 그러니까 얘, 이거는 이게 뒤에 있는 거야. 아까 이렇게 있는 거야. Like가 앞에 있고 does가 뒤에 있는데 꼬리가 길어서 S가 삐져나온 거야, 이렇게 봤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왜 두가 아니고 더질까? Pete,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He.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한 명이 뭐뭐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더질 할 수 있다. He likes, 그 남자는 쌀 좋아해요 하고 같은 규칙이야. 네. 한 마디가 있을 수 있고, likes. 그렇죠. likes. 오우, 좀 이따 설명하려고 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였더라?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Mike likes rice. 그렇죠. Mike likes rice. 이건 뭔 소리예요? Mike likes rice. 그렇죠. 이거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몇 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뭔 거고 뭐라고 생각하면 되고 힌 거고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더즈가 숨어 있다. 그래서 like가 아니고 likes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였더라? Like likes. 그렇죠. likes 좀 더 빨리 하면 likes. like. 오케이. 그다음에 뭐였더라? Rose likes. 그렇죠. 로즈가 쌀 좋아한다, 밥 좋아한다는 얘기고. 또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네? 더 두가 원래는 두인데 더 그 이유는 얘가 뭐니까? 그래서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오케이. 로즈는 아무래도 여자 이름 같은데요. 오케이. 뭐 그렇죠. 이름씨로 쓰이면 어떤 물건의 이름이면 장미인데 사람 이름인데 로즈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에. 오케이. 뭐였더라? Rose likes rice. 오케이. 계속해서 Jude likes rice.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 더 주고 그 이유는 키니까. 됐습니까? 계속해서 Jude likes rice. 오케이. 그 다음 Mice like 그렇죠. Mice like rice. 생쥐들이 쌀을 좋아한다. 그렇죠. 어? 이 속에는 이번에 뭐 들어있네?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두가 들어있다 했죠. Like가 이렇게 있는데 두가 뒤에 있는데 두는 짧아서 꼬리가 안 튀어나왔어. 됐습니까? 왜 그럴까? 애 뜻이 뭐예요? 생쥐들이. 그렇죠. 생쥐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 그것들. 개들 얘 뭐하고 똑같냐? 얘는 they야 they. he나 she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엔 does가 아니고 do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Likes rice. 그렇지. Likes 하면 틀리는 거야. Mice like rice. 오케이. 뭐 넘어가고요. 이 친구. 오케이. 계속해서. We like rice. We like rice. 뭔 소리예요? 우리는 좋아한다. 그렇죠. 우린 밥 좋아한다. 쌀 좋아한다. 그렇죠.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두죠. 그 이유는 우리들이면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죠. He나 she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엔 두가 들어있고 두는 짧으니까 밖으로 안 삐져나왔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였더라? 왜? 뭐래? We like rice. Okay. 계속해서. Do you like rice? 이건 뭔 소리예요? Okay. 이게 없다시피죠. 그럼 이게 누가 다네?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어? 얘가 없다니까? 아, 그래요? You like가 무슨 뜻이에요? You like. You는 무슨 뜻이고, 너는, like는, 좋아한입니까, 이게? 그래요? 이거 누가 다 아니야? 누가 다. 아까 얘기했던 누가 다인데요, 이거 누가 다. 누가 닙니까, 이게? 너는 좋아한다죠? 이 속에 뭐 숨어 있어요? 두. 두가 왜 숨어 있다? 왜 숨어 있다? 오케이. 어? 한 명이어서? 어, 이게 he나 she란 얘기인가요? he나 she가 아닌데요, 이건 you인데요. he나 she일 때 여기에 does가 숨어 있다 그랬고요. 여기에는 he나 she 아니잖아. 이게 뭐 어떤 남자 한 명입니까? 어떤 여자 한 명입니까? 한 명은 맞지만 남자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야, 너. 한 명하고 does는 상관이 없어. he나 she일 때야. 너일 때는 이 속엔 두가 숨어 있다니까? 여기에 두가 왜 숨어 있냐? 이런 거 하려고. You like는 넌 좋아한다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좋아한다야.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는 말이야. 묻는 말 하려고 이 속에 들어있는 두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Do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음? 이 안에 들어있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하다시니까 안에 두가 숨어 있다가 아 묻는 말 만들기만 만들어 봐라. 내가 두유 만들러 간다. 응? 알겠습니까? 두유 하면 묻는 느낌 들까? 얘가 없으면 여기 물음표도 못 붙여. 너는 좋아한 you like rice는 누가 뭐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하다잖아. 누가 하다. 넌 좋아한다 쌀을. 넌 쌀 좋아한다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쌀 좋아한다가 아니고 넌 쌀 좋아하니? 하려니까 묻는 느낌을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 여기 있던 두 어디다 쓸래? 국 끓여 먹을래? 어 do you? 하면 뭐 하는 느낌 들어? 그래서 이거 눈 펴보실 수 있다. 그게 하다시 내가 하다시라고 구분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다시 속에는 원래 두 또는 더즈가 숨어 있는데 he나 she가 뭘 한다. 자 그러면 그가 좋아한다는 뭐가 되느냐? 그가 좋아한다는 he likes야. 근데 그가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즈 히 라이크 되는 거야. 여기 더즈가 아까 너는 그가 좋아한다는 히 라이크스라 그랬지. 이게 원래 이 S가 라이크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더즈에 붙어 내가 이때 내가 밖으로 삐져 나온 거야. 묻는 말 만들어 봐라. 내가 만들기만 만들어 봐라. 내가 나갔다 하면서 갔어. 그럼 이 S는 딸려가는 거야. Does he like 하면 그는 좋아하니? 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